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예뻐해 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세븐틴의 버논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저를 설명할 수 있는 21가지의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한 솔직히 답해보려 할게요. 버논의 마인드셋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담백, 솔직, 자연스러움. 제 마인드셋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평소에도 좀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무인도에 갇힌 버논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? 육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요트, 대저택, 그리고 친구가 있으면 뭐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니게 되긴 하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그런 걸 원합니다. 버논이 알고 싶은 세상의 미스테리는 무엇인가요? 좀 외계 생명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.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뭔가 제대로 된 물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네요. 버논에게 완벽한 하루란 어떤 하루인가요?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운동도 하고 할 일도 부지런히 하고 중간중간에 맛있는 식사도 하고 하루 끝에 재밌는 영화 한 편 정도면 완벽할 것 같네요.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그냥 어릴 때부터 항상 머리를 밀어보고 싶었는데 뭐 언젠가 밀 수 있겠죠.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다면 무슨 소원을 배우고 싶나요?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빌지도 못하고 좀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. 최근에 슬펐던 일 혹은 서운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? 저희가 콘서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런 게 많이 아쉬웠다고 느껴졌습니다. 10년 뒤에 세븐틴을 소개한다면? 10년 뒤 세븐틴... 와... 글쎄요... 각자... 지금보다 더 멋있어져 있었으면 좋겠네요.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 중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?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한다고 느껴질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영화 배우가 된다면 맡아보고 싶은 배역은 무엇인가요? 그냥 가벼운 카메오 정도만 해보고 싶네요. 용서하고 싶은 인생의 가장 큰 실수 혹은 후회는 무엇인가요? 어릴 때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그 고양이를 좀 더 예뻐해 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. 새롭게 배우고 싶은 취미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어릴 때 기타를 잠깐 배웠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. 그래서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. 요즘 버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저의 깊은 속내가 드러난 일? 매일 한 가지 옷만 입어야 한다면 무슨 옷을 입을 건가요? 기본 운동화, 청바지, 검정 티, 검정 트러커 자켓, 검정 캡 모자. 이 정도면 그래도 매일 무난히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학교에 진학했다면 전공했을 과목은 무엇인가요? 와...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최근에 좀 번역가 일을 했어도 재밌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전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작품도 미리 보고 그리고 평소에 그런 번역본들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움들도 그냥 제가 한번 스스로 잘 채워보고 근데 뭐 실제로 하면 제가 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? 예전에는 옷을 엄청 알록달록하게 입는 걸 좋아했었어요. 그냥 그게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근데 이제는 그냥 깔끔하게 입고 싶어졌어요.
너무 그런 식으로 튀는 게 그렇게 더 이상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? 익숙해지지 않는 것? 까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귀찮은 건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 귀찮음이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? 없으면 불편하거나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물건이 있나요? 핸드폰. 세상 사람들이 번호는 어떻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나요? 나쁘지 않은 사람 정도로만 봐줘도 좋을 것 같네요. 30초 동안 번호 자신에게 해주는 응원의 말. 힘내고 당장 닥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잘 이겨내길 바란다. 번호의 마인드셋을 꼭 들어봐야 하는 이유는 뭐 꼭 들어봐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이 궁금하다면 저에 대해 좀 나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인드셋 청취자들과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?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네, 모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21가지 질문을 모두 대답해봤는데 저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저의 좀 솔직하고 좀 세세한 이야기들을 마인드셋에 담아봤는데요. 궁금하시다면 getmindset.com 또는 마인드셋 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